저희 3년 반 살았습니다. 아, 조금 아쉬워요. 이제 다시 올 수도 없고 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1층이고 앞에 나무가 너무 좋아서 사계절을 다 너무 아이들이랑 같이 뭐 꽃 피면 꽃 펴서 좋고 눈 오면 눈 와서 좋고 잘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 집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까지 다 없어지니까 좀 많이 아쉬워요. 자, 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요거. 순서에 지금 서울 세일자님이 버린 것만 이제 보관합니다. 3만 1000원 나왔네요. 어우, 그렇게 비싸요. 네. 3인 소파. 아, 진짜. 자, 장롱은 1m 이상이 되면 15,000원입니다. 폭이 1m 이상은요? 예. 기존에 예, 31,000원. 네. 계좌를 입금하실 거예요? 네. 이 안에 걸 누가 또 와서 다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나중에 철거해질 때네. 이거 싹 밖으로 빼가지고 분리를 해야 합니다. 아, 뭐 지금 잘못하시는 분들이 이거 철거할 건데 그대로 놓고 철거할 건데 네. 왜 갔냐고 그러는데 환경단체가 요즘에 얼마나 무서운데요. 네. 이게 그렇게 나갔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선 폐기물값이 달라요. 이렇게 목재만 착 한 차례 들어가면은 한 70만원 정도 실어가는데 보통 뭐 찍혔다고 예를 들어 얘를 막 섞어보잖아요? 그럼 또 한 차 실어가는데 120만원입니다 또 가서 분리해야 되고 막 이래서 그럼요 그러니까 31,000원 했지 오빠 동호수를 좀 보내주세요 아 동호수 네 예 거의 딱 맞춰서 오셨네, 이제 거의. 아, 치가 밀려가지고. 딱 맞춰서 오셨으니까 돈 받아야겠네. 아, 정확히 맞춰서. 저 어머님이 딱 맞춰 들어오니까 저 어머님 돈 좀 내고 가셔야 되는데. 세입자분들이라 저 어머님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저 어머님 주시겠습니까? 빼드릴까요? 네? 당연히 빼달라고 하셨죠? 아유 우리 여기 형제들이 여기 저기 다 하나씩 갖고 있어가지고 아 여기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사가지고 아 그렇게 되신 거구나 네. 자 그럼 나가시죠 여동이 딱 그리고 나면은 네. 바로 곧바로 분리대피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이사하셨죠? 며칠 안 남았죠? 네, 75분에 나올 거예요. 오, 그래도 한 20분 나왔으니까. 오래 같이 했지만 더는 필요 없는 가구들이 남았다.
사라지는 장소, 사라지는 시간이 하나 더 생겼다. 물 떨어지는 소리는 집안의 정적을 온전히 깨우고 이 공간이 아직 여기에 있다고 존재를 알린다. 빈 싱크대, 혼자 남겨진 아이의 옷장, 참 잘했어요가 새겨진 거실벽, 정원을 향해 빛나는 보랏빛 샤이닝 스타. 89년에는 투기였다가 90년대 을에 달게 된 안전키, 그리고 번호키까지 다섯 개의 키가 달린 현관문. 매직으로 대강 표시한 전기 스위치, 지하실. 나무 그림자, 30년 동안 거기 있었을 비상구, 거미줄, 이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 시간은 빛 사이로 걸어가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투명하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2017년과 1987년 사이 수천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는 물건들,
여기 살던 사람들의 기억법대로 남아있을 테다. 그렇게 좋았지만 모든 것을 좋은 대로 간직할 수는 없나 보다. 이 벽을 마지막으로 지탱하게 될 것이 OK 컴퓨터의 포스터와 낡은 시계가 될 줄 아무도 몰랐겠지. 30년. 긴 시간이다. 그 시간을 버틴 물질의 무게는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는 사라지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재건축 계획은 누구에 의해서 당연해지는 것일까? 등가려운 고양이가 한낮의 정적을 이어간다. 돈의 의지, 욕망의 의지, 권력의 의지. 이것은 무게로 바꾸면 어느 정도일까? 긴 2주 기간 동안 빈 아파트에는 반려동물을 버려두고 가는 일이 종종 생겨났다. 아파트에는 엄마 나도 데리고 가요 라는 현수막이 붙었다. 2주 기간 동안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 2주 대책도 세워졌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빈 아파트에 고양이가 자유롭게 드나든다. 사람이 없는 지금이야 자유로운지도 모르겠다. 높은 펜스 아래 아파트로 통하는 길을 열어두고 작은 부락처럼 고양이들은 마을을 이뤘다.
각자의 취향대로 다른 모양으로 버티고 있는 의자들. 서로 다른 언어를 간직한 물건들은 모습도 다양하다. 집집마다의 다른 시선들이 먼지처럼 남아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가스계량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다달이 누적되었던 집집마다의 데이터도 덩달아 떼어진다. 지금은 없는 사라진 풍경들. 이 두려움은 동일한 반복성에 대한 것인지 혹은 차이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냥 살아보는 수밖에. 돌, 공기, 바람, 물, 나무, 철근 시멘트, 유리, 어떤 모습이든 남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곧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